엄마, 나는 아빠 응원해 줄 거야. 우리 같이 아빠 응원해 주자. 엄마 사랑해. 오빠. 네. 사랑해요. 오빠가 워낙 연애 초보라 기다렸다가는 영영 못 들을 것 같아서요. 설마 오빤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죠? 아니죠, 그럼. 하지만 나도 그... 예, 그럼요. 그럼 됐어요. Bye. Good night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러고 보니 한 번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네. 내가 바로 천연 기념물이었네. 콜이요? 네, 같이 밥 먹자요. 나랑 같이 밥을요? 우리 딸 나 닮아서 어른스럽고 쿨하다니까? 그러니까 순정이가 나를 콜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을 먹자 그랬다고? 언제 먹을까요? 잠깐만요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. 에? 시간이 필요해요. 너무 떨려서 순정이랑 밥 같이 못 먹겠어요. 아니, 방금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건 앤데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어른이 왜 이래요? 아니, 나는 남자친구 딸이랑 같이 밥 먹는 게 평생 처음이란 말이에요. 아,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같이 밥 먹은 적은 없어요. 아무튼 조금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되게 즐거운 하루. 그래? 깜짝이야. 선생님 왜 저러죠? 글쎄. 뭐야? 문 앞에서 순정이 만났어요? 네. 그래서 당황한 거 다 티내고 도망 들어온 거예요? 아니요. 네. 근데 저기 순정이 말고 다른 애들도 알아요? 준영이랑 다비도? 아마 걔들은 모를걸요? 순정이가 말 안 한다고 했으니까. 아, 근데 준영이는 알게 되겠다. 어차피 걔네랑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니까. 뭐야, 이거 나랑 사귀면서 이렇게 될거 예상 못했나? 아, 이래가지고 이 혹독한 교내 연애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그러지? 그래요. 내가 촌스러워서 그래요. 사람들이 무슨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쿨해? 아니, 아빠 여자친구 콜, 그 여친이 담임 선생님인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자 그러고. 아, 심히 걱정된다. 우리 딸 아빠랑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세대 차이 엄청난 엄마 때문에 고생할까 봐. 또 엄마란 말에 헉 했구만. 아무튼 이 미국 사람도 사람 잡아먹고 그러진 않으니까, 예, 걱정 마요. 예. 내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건 알았지만, 나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이었어? 오빠 사랑해요. 오빠가 워낙 연애 초보라 기다렸다가는 영영 못 들을 것 같아서요. 가만. 지금 날 영 박력 없는 남자로 보고 있는 건가? 날 완전 숙맥으로 알아? 아, 예, 여보세요? 아, 예, 그럼요. 예, 저녁에 끝나죠. 예.
그럼 내가 장 봐놓을 테니까 우리 저녁